예, 계속 이어서 예, 출제 유형 두 번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일한 방법으로 영진 상사에 입력하는 겁니다. 자, 1번입니다. 2월 1일. 매입처 신구에 다음 연도 2월 10일 상환 조건으로 차용 증서를 받고 현금 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대여하면 대여금으로 처리해야 되는데요. 대여금 단기 대여금 있고, 예, 장기 대여금이 있습니다. 예, 장기하고 단기의 차이는 1년 이내일 때 단기고요. 예, 그러지 않으면 장기입니다. 회계에서 이제 기간을 따질 때는요, 회계에서 기간을 따질 때는 1년 이내라 하면 보고 기간 종료일로부터이므로 다음 연도 말까지가 1년입니다. 따라서 다음 연도 말이 아니므로 다음 연도 2월 10일이기 때문에 대여한 돈의 이름은 단기 대여금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래가 발생한 날부터 따지는 게 아닙니다. 거래가 발생한 날부터 따지는 거 하나 있는데요.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시험하고 관계되는 거 현금성 자산. 이것만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렇게 돼 있죠. 주의하시고요. 따라서 다음 연도 말까지는 다 단기로 처리한다. 대변이 현금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이 거래,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고, 따라서 이거 교환 거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출금으로 넣을 수도 있고, 차변 대변으로도 넣을 수 있는 거죠?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단기 대여금은 채권이므로 거래처를 넣어야 되는 거죠. 예.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2월 1일입니다. 네, 출금으로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1번은 그래서 예, 단기 대여금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신산업에 300만 원을 1개월간 대여하기로 하고 선의자 3만 원을 공제한 297만 원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계좌 이체하였다. 선의자는 이자 수익으로 처리할 것. 자, 우리가 300을 대여했는데 이자 제하고 지급을 했죠? 예. 이자는 이제 미리 뗀 거죠. 이자를 미리 떼면 나중에 기간이 종료되면 예, 상환이 되면 원금만 이제 회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달 이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1개월간 대여 그러니까 단기 대여금 예, 거래처 들어가고요. 일신산업 자산의 증가 자, 받을 돈은 예, 300입니다. 지급은 이자를 제하고 지급을 했으므로 이자를 나중에 별도로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원금에서 이자를 지급하고 했죠? 이자 수익. 이자 수익. 수익의 발생. 그 다음에 보통 예금. 자산의 감소. 자, 수익과 예, 자산이 같이 나오고 있죠? 예, 혼합 거래가 되겠고, 이거 차변 대변으로 넣는 거죠? 예, 3번 차변, 4번 대변. 예. 자, 넣어보겠습니다. 입력하실 때 단기 대여금에만 거래처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래처 넣기 싫으면 오른쪽 화살표 키로 넘어가면 됩니다. 오른쪽 화살표 키. 네. 자, 그럼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신구의 외상매출금 500만 원. 3개월간 단기 대여금으로 전환하였다. 외상매출금은 계정과목 이름이죠. 네, 단기 대여금도 계정과목 이름이고요. 전환했다는 말은 이제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회계에서 이를 대체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나와도 똑같은 말이에요. 외상매출금을 단기 대여금으로 바꾸기로 했다는 말이고 따라서 채용증서를 썼겠죠. 자, 우리 회계 처리만 하는 것이므로 단기 대여금이 생기고 뭐가 없어져요? 외상매출금이.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금액 500만 원씩 각각 들어가고, 거래처 신고가 다 들어가는 거죠. 차변 대변으로 넣는 거고, 이게 교환 거래죠. 예, 넣어보겠습니다. 차변의 단기대여금. 대변 외상 매출금. 거래처 똑같으므로 플러스 엔터 쳐서 거래처를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4일입니다. 사용하던 차량 운반구를, 차량 운반구의 이름은 차량 운반구죠? 유담상세 400만원에 처분하고 대금을 한달 후에 받기로 하다. 처분한 게 상품이 아니죠? 예, 따라서 이거 미수금 이렇게 돼야 돼요. 미수금이 생각나야 됩니다. 예, 상품이 아닌 거 처분하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했을 때, 즉, 재고자산이 아닌 거 처분하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하면 미수금. 자, 이거 500만 원에 취득했다라고 되어 있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 없이 회계 처리하면 되겠어요? 예. 차량 운반구, 500. 예, 500만 원짜리잖아요. 근데 이거 얼마에 팔았어요? 예, 400. 이렇게. 100만 원 손해보고 팔았죠? 그래서, 유형자산, 차량 운반구가 유형자산이니까 처분 손실. 자, 영업의 비용이죠. 100만 원.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미수금. 이거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미수금의 거래처 유담 상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 거래처 입력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차변 대변으로 넣는 거고요. 그다음 비용하고 이제 자산이 같이 나왔으니까 혼합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2월 4일 입력하시고, 미수금의 거래처 넣고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대변의 차량 운반, 그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2월에 넣고 있습니다. 2월, 예. 달을 바꾸고, 예, 입력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경의왕구와 상품, 400만원어치 구입하기로 계약을 맺고 계약금 20만원을 자기 합수표로 지급하였다. 구입은 이제 사기로 한 거죠. 사기로 하면 이제 계약금을 주는 거잖아요. 상품은 아직 받지 않았으니까 이건 거래가 아니고요. 회계 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금은 지급했으니까 회계 처리가 돼야 되죠. 선급금, 그 다음에 자기 합수표는 주고받을 때 뭘로 처리해요? 현금이잖아요. 그래서 현금. 자, 계약금은 선급금. 물건 사는 곳과 관계되는 계약금, 선급금. 20만원, 20만원.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자, 이번 문제는 이제 차변의 계정 과목 하나, 대변의 현금 나왔으니까, 예, 출금으로 넣을 수 있고, 또, 출금으로 넣을 수 있는 건다 차변, 대변 넣을 수 있다고 그랬죠? 예. 예, 선급금은 물건을 받을 이제 권리, 물건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이므로, 예, 계약금을 주는 순간 물건을 받을 권리가 생겼죠? 예, 그래서 채권입니다. 예, 선급금에 거래처를 입력해야 됩니다. 예, 출금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이거 차변 대변으로 넣어도 돼요. 예, 차변 대변으로 넣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6일입니다. 경의왕구에 주문한 상품 400만 원짜리를 인수하고, 인수라는 말은 이제 받았다는 말이니까 상품의 이름은 상품이잖아요. 상품 400. 자산의 증가고요. 계약금 20만 원 제한, 그랬으니까 물건을 받을 권리인 계약금은 물건 받았으니까 없애라는 말이니까요. 자산의 감소. 당좌수표 발행했다. 당좌수표 발행하면 당좌예금. 이렇게 오십시오. 예. 그 다음에 이제 물건 받았으니까 경우왕구한테 물건을 받을 권리가 사라졌으므로, 예, 선급금, 채권이잖아요. 거래처 입력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만 원 뺀380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차변 대변으로 넣는 거고, 예, 자산이니까 예, 교환 거래가 되는 거죠.
자, 6일에다 넣어보겠습니다. 6일. 자, 차변의 상품. 자, 거래처 넣은 게 아니니까 화살표키로 통과하고, 400. 대변의 선급금, 선급금. 경희왕구. 경희라고 써도 되고, 앞에 번호가 있어서 저는 번호로 넣습니다. 20. 자, 엔터 쳐서, 예, 또 대변이니까 또 엔터 치고, 위에 거하고 똑같으면 엔터 치면 됩니다. 아, 당좌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업부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할 중형승용차 한 대를 현대자동차에서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동승용차는 15일 후에 인도받기로 하였다. 지금 승용차 받은 건 아니므로 회계처리 대상이 아니고 계약금은 줬죠? 예. 계약금이 이제 구입과 관계되는 거니까 이거 선급금이잖아요. 예. 선급금 현금 앞에 거 똑같죠? 예. 그래서 출금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예. 거래처 입력 대상이고 15만 원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차변 대변으로 넣어도 되는 겁니다. 예. 출금은 차대변 넣을 수 있다. 입금, 출금은 차대변으로 넣을 수 있음. 예. 편리에 따라서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2월 8일입니다. 총무부 최호순 과장은 2월 3일 세미나 참석을 위한 출장 시 지급받은 업무 가지급금 50만 원에 대여 담과 같이 사용하고, 예,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하였다. 아, 출장 가서 쓴 모든 돈은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고, 거래처 입력은 생략할 거 되어 있습니다. 출장 시에 지급한 건 가지급금이라고 그랬죠? 예. 시험 보실 때 2월 3일 가지급금 준거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게더 좋습니다. 예. 자, 써놨으니까 이제 그대로 처리해 볼게요. 예, 가지급금 내용이 밝혀지면 없애야 되므로, 예, 가지급금 50만 원 없앱니다. 자산의 감소. 뭘로 바꿔요? 여비교통비. 총무부. 판매 관리 목적으로 이거 쓴 거죠? 판관비 골라야 돼요. 판매 관리비, 판관비. 이 금액을 계산해 봐야 됩니다.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49만 원 나와요. 자, 이거 현금으로,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했다니까 현금 돌려받은 거죠? 현금 1만 원 이렇게 됩니다. 예, 가지급금의 거래처 입력 여부는요, 예, 지시에 따라서 합니다. 입력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8일 차변에 여비 한번 써볼게요. 여비 쓰면 여비교통비가 여러 개 뜨죠? 총무부 판매 관리하고 관계돼서 관리 활동을 하는 부서잖아요. 예, 그래서 판관비잖아요. 판관비. 예. 예, 도매 소매업을 하고 있으니까, 예, 비용이 여러 개 나오면 판매 관리비 고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판관비 해당이 됨. 네, 우리가 판관비 배웠죠? 예, 그래서 거기 참고를 보고, 예, 충분히 고를 수 있을 거예요. 예, 우리 회사가 도매 소매업이면 판매 관리하고 쓴 것들 계정 과목 알고 있으니까, 예, 판매 관리비 고르시면 되겠고, 49만 원, 현금 1만 원, 그 다음에 대변의 가지급금. 예. 아, 이제 출장 간다고 이제 어림잡아서 줄 경우 이제 가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예. 원칙은 이제 가지급금으로 일반적으로 처리하고요. 시험 볼때 전도금으로 처리하라고 만약에 그런다면 지시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전도금으로 합니다. 예, 실무에서는 전도금으로 더 많이 처리하고 있는데, 자, 시험을 보실 때는 회계 기준에 따르면 이제 가지급금이 더 적절하기 때문에요. 가지급금으로 쓰라고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9일입니다. 출처가 불분명하여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던 45만 원이 주식회사 영진문구의 외상매입금 결제를 위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면 이거 가지급금 없애고 외상매입금 지급한 거라며요. 예, 외상매입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45만 원 줬는데 무슨 이유를 줬는지 몰라가지고, 예, 가지급금 잡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외상매입금 지급한 거였다 이런 거였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고,
가지급금에 코레처 이런 거 대상이 안 나오잖아요. 예.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예. 알 수도 없어요. 여기다가 외상매입금의 영진문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은 예, 거래처를 입력하라고 지시 있을 때만 입력을 해 주십시오. 예.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에 엔터 치시고 가지급금 9일 엔터 치고 대변에 사자를 넣고 예, 가지급금의 거래처 넣는 게 아니므로 이렇게 오른쪽 화살표 키는 아래쪽 화살표를 눌러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10번을 보겠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하여 가지급금을 처리했던 10만원 영업부 회식비로 지급된 사실이 영수증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번에 영업부 회식이라고 그랬죠? 영업부 회식비는 복리후생비잖아요. 그래서 복리후생비, 복리라고 쳐갖고 판관비 고릅니다. 이게 영업부 회식하면 도매 소매업자 이거 복리후생비 판매 관리비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르고 비용의 발생입니다. 10만원 대변에 가지급금 빼버리면 되겠어요. 이거 손익거래죠. 손익거래. 예. 손익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을 보겠습니다. 현금 시제를 확인한 결과 장부 잔액보다 현금 잔고가 30만원이 부족함을 발견하였다. 발견했는데 부족하다는 걸 발견했는데 원인을 모르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기말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현금 부족할 때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하라고 그랬고 현금 과부족 부족 시에 차변 상대 계정은 무조건 현금이고요. 남을 때 대변에 쓰라고 그랬으므로 지금 30만 원이 부족하다고 그랬으니까 차변에 써야 돼요. 그래서 이 거래는 이제 출금으로 입력이 가능하죠. 또 차변 대변에도 넣을 수 있고요. 현금이 부족할 때 현금 과부족 차변에 남을 때는 대변에 쓴다. 현금 과부족은 차변에 생길 수도 있고 따라서 대변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회계연도 중에 결산일 이전에 쓰는 거고요. 회계연도에 결산 이전에 쓰는 거고 이게 만약에 12월 31일이면 즉시 잡손실로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현금 과부족으로 회계 처리한 내용도 12월 31일이 되면 원인 파악이 안 됐다라고 그러면 그때까지도 원인 파악이 안 되면 예, 부족분은 잡손실로 바꿔야 됩니다. 예, 남는 거는 잡익으로 바꾸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예, 출금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차변 대변 로 넣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다음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0일 현금 시제를 확인한 결과 현금 잔액보다 현금 잔고가 5만 원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하였으나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에 이제 많다고 그랬죠? 그러면 현금 과부족 대변에 써야 되니까 차변은 현금이라고 써야 되겠네요. 입금으로 입력할 수도 있고 차변 대변으로도 넣을 수 있는 거죠? 자, 입금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금은 2번입니다. 현금 과부족 계정 똑같으니까 엔터 쳐서 복사하고 네. 5만원 넣으면 차변의 현금이 자동으로 입력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좀 아래로 내려가서 예, 대소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이제 3월로 바꾸고요. 예, 대소원 거래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1번입니다. 3월 1일. 매출처 금산유통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아 외상매출금 5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어 대손 처리하였다. 장부상 대손충당금 잔액은 없다. 예,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충당금 잔액을 확인하는 겁니다. 장부상 대손충당금 확인은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 확인하십시오. 예, 가장 확인하기가 편합니다. 아, 거래가 발생한 날, 즉 대손이 발생한 날 3월 1일 자로 조회해서 하면 되고요. 프로그램에서 합계잔액 시산표가 어디에 있냐면 네, 결산에 있어요. 여기서 확인한다는 거. 예. 지문에 따라서 예, 지금 현재 풀 것이므로 예, 없다라고 했으니까 예, 없으면 이제 비용 처리해야 되죠. 예, 충당금은 다음 연도에 대손을 예상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충당금이 없다는 말은 예, 정기에 대손 충당금을 만들지 않았거나, 단기에 그 충당금을 다 썼거나, 이제 그런 거죠.
충당금이 없으면 전부 다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비용 처리할 때 이제 채권을 잘 봐야 되는데요. 매출 채권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해야 되므로 차변의 대손상각비, 판관비 처리하고 대변의 외상매출금 이렇게 빼야 됩니다. 50만원씩. 그 외상매출금은 채권이므로 거래처를 이제 입력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정답을 넣어보겠습니다. 3월 1일 차변의 대손상각비. 자, 그 다음에 대변의 외상매출금, 거래처, 외상으로 판 회사, 금산유통.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대손상각비를 잘 봐둡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상도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50만원을 대손 처리하였다. 장부상 대손충당금 잔액은 45만원이다. 자, 잔액이 있으면 잔액을 먼저 써야 되므로 대손충당금 45만원 갖다 쓰고요. 그런데 외상매출금 받을 수 없게 된 돈은 50이죠? 그럼 얼마가 부족해요? 5만원 부족하네요. 5만원은 없으니까 이제 비용 잡아야 돼요. 비용은 이제 매출채권이니까 외상매출금이. 매출채권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라고 그랬죠. 판관비로 처리하라고 그랬습니다. 장부상 잔액,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혹시 제시가 안 되면 외상매출금의 거래처 이제 상도를 입력해 줘야 되고요. 차변 대변으로 드는 거죠. 넣어보겠습니다. 3월 2일 하고 차변에 제가 대손 써볼게요. 그러면 대손충당금이 여러 개 뜹니다. 어떤 거 골라야 되냐면 외상매출금 거. 이거 번호에 암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외상매출금의 그 다음 번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외상매출금이 이제 108번 이렇게 보이잖아요. 먼저 넣다 보니까 109 이렇게 직접 쳐도 됩니다. 자, 거래처 넣으면 안 되므로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러서 통과하시고 45만원 떨구고 이제 없으니까 나머지 비용 잡죠. 대손상각비 5만원 처리하고 대변에 외상매출금 쳐서 넣어주고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번. 매출처 신고의 파산으로 인해 외상매출금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어 3만원을 대손 처리하다. 하다 하였다 똑같은 말입니다. 대손 충당금 잔액은 충분하다고 가정한다. 즉 3만원 이상 있다는 말이니까 모두 다 뭘로 처리해라? 대손 충당금으로. 그래서 차변의 대손 충당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3만원씩 각각 쓰게 되고요. 그 다음 외상매출금의 거래처 신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109번이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입니다. 109를 직접 쓸게요. 외상매출금 그 다음 번호 외상매출금이 108번 108번 외상매출금 108번은 암기하기 조금 쉬운데 어떤 분이 이거 어떻게 암기했냐고 했냐면 제가 아시는 분이 외상으로 물건을 팔면 108번 번내야 한다. 그래서 꽤 오시더라고요. 저도 지금 그 말이 아직도 계속 기억에 남고 까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좀 잘 암기가 됐습니다. 자, 암기가 안 되면 이제 한글로 쳐야죠. 자, 신고를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3월 4일입니다. 정기의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충당금과 상계하였던 외상매출금 중 일부 73만원을 회수하여 거래은행인 국민은행 당점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그러면 확실한 거는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입금됐으니까 차변의 보통예금 73만원 쓰겠죠. 자, 그럼 대변에 뭐 써야 되냐 이거요. 대변에 정기의 대손이 확정된 대손 충당금이 단기에 회수되면 정기의 대손이 발생했습니다. 그 발생한 대금이 즉 정기보다 이렇게 더 쓴 게 더 정확하죠. 단기 이전 이렇게. 정기가 단기 이전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회계 기준에 단기 이전에 대손 처리한 금액이 회수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해당되는 채권의 대손충당금에다가 전입해라라고 그랬으니까 대변은 무조건 대손충당금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 이전에 대손이 확정된 그래서 단기 이전에 대손이 확정돼서 대손 처리한 대금이 단기에 혹시 회수됐다면 이게 정기니까 이거 단기 이전이잖아요. 해당되는 채권의 대손충당금에다 전입하라고 그랬으므로 대손충당금 채권 받던 외상 매출금이니까 109번 대손충당금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넣어놨다가 이 충당금이 이제 들어왔으니까 대손 처리했던 금액이 이제 들어왔으니까 올해 기말에 대손충당금은 더 적게 설정하라는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해 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4번 차변의 보통예금 73만원 대변에 무조건 대손충당금이에요. 외상매출금 거 109번 골라야 됩니다. 외상매출금 거 109번 골라줘야 돼요. 대손충당금은 잘 골라야 돼요. 그래서 채권을 써줬잖아요. 외상매출금 거 고르라고.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 6번 보니까 다 결산 이렇게 돼 있네요. 5번, 6번은 12월 31일에다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기말에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하여 1%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 1% 설정할 거라는 말이죠. 기말 매출 채권 중에서 외상 매출금만 설정하려고 그래요. 외상 매출금 기말 잔액은 1억이고, 장부상 이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 가지고 있는 남은 잔액은 30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공식이, 외상 매출금 잔액 곱하기 대손 추정률 빼기 남아있는 거 차감한 나머지를 보충해서 설정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1억의 1%는 100만 원이고 100만 원에서 30을 빼니까 70만 원을 설정하면 되죠. 그래서 설정을 하기 위해서 날짜를 12월 31일로 바꾸고 차변에 매출 채권이니까 대손상각비, 판관비, 대손상각비로 회계 처리하고, 대손은 발생 안 했는데,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추정하기 때문에, 추정을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비용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70. 대변에 109번 대손충당금을 사용해야 되겠죠. 70. 이렇게. 대손충당금 설정 분괴가, 추가로 설정할 때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입니다. 매출 채권은 차변의 대손상각비. 매출 채권이 아닌 채권은 기타의 대손상각비죠.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요, 이 금액 두 개를 제시 안 해줍니다. 지금 써놨는데. 그래서 이두 개는 어디서 찾으면 되냐면 시험 보실 때, 합계잔액시산표에서 시험 보실 때 찾아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 12월 31일자로. 시험 볼때이두개 제시 안 해줘요. 6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거네요. 결산 시 매출 채권인 외상 매출금 기말 잔액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 1%를 보충법으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 똑같은 거고, 1억 954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1% 만들 거, 1% 못 받을 건데 남아있는 게 100만 원 남아있대요. 자, 그러면 1억 954만 원 1% 하면 195만 4천 원 따서 100만 원 빼버리니까 109만 5천 400원 109만 5천 400원이고 100만 원 빼버리니까 9만 5천 400원이 남게 되네요. 그래서 9만 5천 400원만 설정하면 돼요. 100만 원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1% 유지를 하는 게 목표이므로 정답이 똑같겠네요. 그래서 똑같이 차변에 대손상각비 95,400원, 대변에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109번 거 쓰시면 돼요. 시험 볼 때는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만 안 나오고요. 보통 두 개씩 나와요.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